지금 보실 건 사랑제일교회 정관입니다. 인사와 재정은 당회 결정에 따라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반 교회는 물론이고 비영리 법인에서 더더욱 볼 수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매달 들어온다는 약 50억 원의 어마어마한 헌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광루 목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헌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 목사가 애국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목사 측은 PD수첩 제작진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한쪽에 설치된 가건물. 이곳이 전광훈 목사의 첫 번째 사택입니다. 집 앞에서 제작진을 만난 전 목사가 직접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거는 내 당회장실. 한때 사택이었던 집은 현재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에 살다 바로 옆에 있는 주택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목사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가진 걸 늘 나눠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목사를 향한 교인들의 애정이 상당히 깊어 보였습니다. 목사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교회 거지. 근데 불쌍한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이런 목사님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과 먹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다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북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역세권에 대형마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조가 방이 몇 개?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 씨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사준 거라고요. 아내분 명의로 사주셨어요? 교회 명의로 안 사고? 어차피 왜냐하면 내가 사준 이거를 교회 때 아니고 본인들 상관으로 사준 건데 그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완전 안 사시다 봐 그래요. 거기 들어가시지 않나 목사님이. 형은 지금은 저 딸이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고. 재정 담당 장로가 집 없는 목사를 위해 이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사는 아파트 있죠. 이걸 장로님들이 산 거야. 장로님들. 교회 돈으로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거는요. 교회 사택이야. 사택. 예. 사택 개념으로 샀고. 교회 재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2010년 당시 전 목사 아내 명의 아파트는 한 채 더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아내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2020년 10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내년 묻힌 아파트가 10년도부터 있긴 있으셨던데. 팔았잖아요. 20년도에 파셨더라고요. 팔았잖아요. 그것도 자, 아니 내 말 들어보라고요. 네. 우리 교회 부목사를 주려고 교회 사택으로 샀어요. 두 채널 부목사를 주려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세금 때문에 또 뭐 저 은행 이자 그 다 이자로 사는 거죠. 사는 것 때문에 부목사들이 이름을 안 빌려주려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또 산 거야. 그거는 또 다시 팔았어. 그래서 팔아서 재정 회수했어요. 그렇지.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당연히 교회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올해 초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사들였는데 얼마 전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왜 남의 거라고 잘려가고 그래요? 아니 혹시 무슨 공사하는 건지만. 아 내부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럼 안 떠지게 빨리 나가시라고요. 가정집으로 꾸밀 예정인 해당 층은 전광훈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접 중계를 했던 이는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이제 5층은 이제 목사님 참여 카티가 없으니까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우선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고 하는 거 지금 리모델링 용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건 이제 싸서 적성이 살았어. 아, 65억? 64억. 5층 건물 외에도 올해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원인 이 아파트에는 전광훈 목사의 아들 부부가 삽니다. 교회 재정으로 산 부동산 가운데 확인된 세 곳 모두 전광훈 목사 일가의 사택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자유일보 구독을 다 하십시오. 자유일보 구독 계속 15,000인데 계속 그 막 돈이 100만 명 하라고 난리 났잖아 지금 막 주위마다 날이면 날마다 막 100만 부 해라 막 그저 조집니다 막. 그런데 자유일보에서 실리는 광고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특히 세계 기독청 광고는 거의 빠짐없이 전면에 실립니다. 광고를 내려면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아, 그거는 전면 광고라서 네네. 가격이 500만 원 지금. 하루에 500만 원. 기독청 광고비 지출만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광고비가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요? 전부 이거 교회 돈으로 광고하는 건데 우리 교회 돈을 글로 넘긴데 맨날 적자지. 보통 4, 5억 적자지요. 교회 돈 갖다 주면 또 적자라고 또 적자. 전형적인 대형교회 목회자 일가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 명의로 그런 재단의 어떤 부설 기관과 그리고 선교단체 명의로 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벌써 대형교회의 독재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이 모든 아빠의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너 속에다가 증가하려고 그래서 내 공부 마치게 오도록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거야.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이 모든 사항을 정강훈 목사와 독생자 전 애놈 전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사진 잘 찍어놔요. 사진 잘 찍어놔요. 그런 박명이 또 치시고. 전 목사의 아들 전 애녹.
취재 중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물려받게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때요? 갑자기는 아니고 아. 원래도 계속 목사님과 계속 뭐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어가야 되는 네. 선교 쪽이나 이제 저 종광목사님이 하시고 계신 뭐 청년 사업 뭐 이런 거는 외부적인 거는 네. 제가 위임 받아서 해나가겠죠. 내가 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얘가 하도록 위임해달라. 그럼 내가 못 믿으니까 아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세습이죠.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내 기업이죠. 사기업이죠. 말만 다르지 세습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습이란 말 한 번만 쓰면 나한테 죽어요. 예수님이요. 족벌이야, 족벌. 주님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당회장으로 세웠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어디라고 떠들어요?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교회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이고 미친놈들 내 대고 다 잡듯이 버려 이거 정말 야 이 미친놈들아 다 각 다 찢어 개 같은 놈들 정강훈 목사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로 들을지어다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예하고 예하란 말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라고요? 예.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그 규모나 세력에 있어서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게 성장해왔습니다. 극우 세력과의 결집으로 나날이 새를 불리며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과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안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그 바깥에서는 그를 한국교회가 낳은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가장 멀리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라는 역설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종교의 역할은 우리 사회 평화를 지키고 또 보다 힘없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데 있을 겁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을 사랑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